안녕하세요. 오늘 마늘 심을까 해서, 근데 비가 이렇게 오네요. 주말마다, 휴일마다 이렇게 비가 내려서 지금 마늘 밭 이거 장만해 놓는데 여기 이제 참깨가 이렇게 나네요. 참깨를 그때 여기 양파 캐고 심었더니 이렇게 삭이 나네요. 조금 있다가 비 그치면 마늘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. 이제 비가 잠깐 그쳤네요. 아직 날은 햇빛이 났다가 흐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빨리 마늘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홍산 마늘부터 심을 건데 보면 종구가 이렇게 큽니다. 예, 큰 것도 있고 정말 작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요거 작년에 주화 심어서 올해 수확했는 종구고요. 작년에 주화는 제가 없어서 그 아재일상님하고 이엔동부님하고 그렇게 좀 얻었습니다. 주화를 얻어서 이렇게 종구 만들어서 오늘 심을까 합니다. 일단 요거 큰 거를 먼저 심고, 그 다음에 작은 거 심고, 그 다음에 마늘, 편마늘, 그것도 조금 심을까 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간혹 이렇게 물러진 게 있어요. 요런 거는 빼고, 그렇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이건 진짜 크네. 근데 작년에 큰 거 심어보니까 마늘이 되게 정말 커요. 근데,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봄에 풋마늘로 뽑아 먹었는데 한 자리에서 4개 5개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 그냥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심어야 되겠네. 야, 오늘 지금 또 갑자기 햇빛이 나네. 야,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.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막 그러네요. 일단 이렇게 해서 다 심고 여기 분소수 설치하고 오늘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참깨가 이렇게 전부 다 올라오네요. 작년에는 이거 홍산마늘 심어놓고 그냥 두었는데 작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새가 이거를 다 쪼아서 이 막 쪼아가지고 밖에 꺼내놨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부지포를 덮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심어놓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심어놓고 다음 주에 왔을 때 혹시라도 좀 그런 피해가 있으면 바로 부지포 덮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이렇게 심고 한번 보겠습니다. 홍산마늘은 다 심었습니다. 여기 분소수까지 설치를 해놨고 지금 비가 또 오기 때문에 물은 따로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앞쪽에 나무막대로 표시하는데 요 앞쪽에는 종구 엄청 큰 거, 또 뒤로는 일반 사이즈 작은 거, 주화까지 크기만한 거, 주화만한 거 그런 종구도 심어놨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홍산마늘은 다 심었습니다. 다음에 또 저기 홍산마늘 주화 그것도
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